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 뉴스룸에서 밀착 카메라 코너를 맡고 있는 이상혁 기자입니다. 아 근데 이거 저 당연히 JTBC에는 허락을 받고 나오신 거겠죠? 허락 받았습니다. 아 예. 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사회부장이랑 보도국장이랑 대표한테만 보고했는데 재밌게 하고 와라 이렇게. 아~ 네. 어,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줘야지 해주시죠. 어, 사회부는 기동팀과 법조팀으로 나뉘는데 네. 기동팀은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조팀은 검찰청과 법원을 출입하는데 주로 사건 사고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앞에서 이렇게 기자님들이 인터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법조팀 맞습니다. 아~ 주로 저희가 뻗치기라고 하는데 주요 혐의자가 나올 때 마이크를 대고 네네. 질문도 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어, 뭐 10시간도 넘을 때도 있고. 와 기다리는 거야 앞에서? 맞습니다. 그냥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또 이제 법원마다 다른데 와. 법원에 문이 또 여러 군데 네, 있는 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문마다 또 뻗치고 합니다. 와.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까. 밀착 카메라 이상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여기 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밀착 카메라는 JTBC 뉴스룸이 처음 개국할 때 만들어진 최장수 코너고요. 뉴스룸에서 월화수목 주 4회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자를 맡고 있고 네. 또 기자 후배 기자 3명 이제 화수목 이렇게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밀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제 코너인데요. 현장을 직접 기자가 가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과 현장의 이야기를 밀착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여름 우이천 산책로에 나타난 산책로를 돌아보니 곳곳에서 너구리들이 눈에 띕니다. 너구리가 개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너구리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한번 물리고 제가 악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뒤에서 다른 너구리가 와가지고 다시 물더라고요. 이른바 도심 너구리 습격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요게 좀 이슈가 됐어요. 요거 영상 좀 같이 보시죠.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그 우이천에는 자주 오세요? 예, 옥새비도 있고요. 그리고 백로도 있고요. 혹시 너구리는 본 적 없으세요? 너구리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거꾸리 하고 계시네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와, 밥도 좀 진짜 맛있어요. 큰 너구리 때문에 없겠네요. 포코야. 너구리 나타나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에? 알았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얘가 그 주변에서 응아를 한 거예요. 이제 너구리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얘를 바로 안았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응아는 다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다 하고 걔를 안고 들고 뛴다는 건 어려웠죠 많이.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하천에 너구리 나타나고 환경이 복원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래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 귀엽지만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을 산책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가 나타나면 개를 안고 이동하라는 말로는 사람도 반려견도 너구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고 달린 댓글은 8,000개 이상인데 뉴스 영상 댓글에 8,000개는 이례적인 일이라 올해 보도상 줘라!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생각해보자는 취재가 참신하면서도 감사하다. 아, 무엇보다 이 영상에 또 수많은 또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아, 제가 아까도 웃었던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리를 하시는 아, 이윤환 선생님께서 저 상태로 예 거꾸리를 한 상태로 피가 많이 그냥 있어요. 피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사실. 이거는 좀 의도가 이거 있지 않을까. 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영상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너구리를 찾아야 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하천에서 이렇게 조명 켜고 참개를 잡고 계셨거든요. 아, 이분이? 네. 네. 그 장면이 좀 특이해서 네. 뭐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참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너구리 이제 찾고 왔는데 이번엔 또 거꾸리 하고 계시길래 근데 왜 연출이 아니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할 테니 일어나서 답해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네네네네 이윤환
씨께서도 이게 좀 유명세를 지금 좀 타고 계시다고. 네,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유명 편의점 광고, 커피 광고를 찍으셨어요. 이분이요? 네. 아니, 광고를 찍으셨어요? 어떤 광고를? 어떤 광고를 지금? 이 자세 그대로 찍으셨어요. 와, 궁금하다.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네요. 선생님, 그 커피 자주 드세요? 아, 예, 자주 먹습니다. 라떼도 먹고 아이스도 먹고. 한번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꼬꾸라시 유라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뭐 당장 나와 있는 건 없고. 야, 물 막죠? 물 많이 막습니다. 평상시에도 참깨 잡으러 많이 나오시나요? 아, 네, 그럼요. 잡으러 온 게 아니고 보러 옵니다. 어, 그럼요. 전화도 자주 오고요. 사람 많이 말아 알아보십니다. 이 취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월요일자 밀착 카메라를 맡고 있다 보니까 매주 방송 아이템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아이템을 취재하다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미 월요일자 방송이기 때문에 토일 안에 이틀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취재 맞습니다. 취재하고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이번 주 방송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이천에 계시는 한 주민분께서 자기 이제 강아지가 너구리 물렸다 제보를 해주셔서 그분 말씀만 듣고 무작정 서울 상암동에서 이제 우이천까지 차 끌고 간 거죠. 막상 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저 기자님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이게 사는 게 똑같구나. 매주 아이템 이것도 이 취재하시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매주 뉴스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뉴스도 또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좀 제일 편하세요? 월요일 방송하고 나서 화요일이 가장 편합니다. 아 그게 좀 제일 편하고 언제부터 쫓기기 시작합니까? 화요일부터 쫓깁니다. 화요일 오전 이후로. 아 다음 주 월요일자도 아직 취재가 안 돼서 빨리 마치고. 아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예. 쫓기고 계시는.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목금 토일 중에 이제 정해서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뭐 그려놓은 것도 없습니까? 그려놓긴 했는데요. 현장에 또 가봐야 아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방송은 그 후에 나오니까 지금 저희한테 살짝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졸피뎀을 먹고 역주행한 운전자를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그분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과정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좀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잘 돼 있겠죠. 네. 역주행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졸피뎀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도, 목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여기 이제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재원 중에 피의자인 경우도 이렇게 좀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좀 합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대전에서 한 번은 그 불법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알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좀 걱정했어요. 근데 그 업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린 아이를 성폭행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만나려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 노래방 앞에서 뻗쳤는데 잠복도 하고 근데 만났는데 서로 좀 긴장되기도 할 거고 그 사람도 기자를 처음 볼 거고 근데 제가 아예 저희 차에 아예 태웠어요. 태워서 얘기 좀 하자. 뭐 요즘 어떠냐? 장사 잘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하다가 좀 이분이 저한테 좀 마음을 연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편입니다. 노래방 업주를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알고 받는 거잖아요. 그 취재를 하시면서 범죄자를 좀 잡기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보이스피싱 취재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의 제보로 어떤 특정 ATM기에 좀 보이스피싱 밀당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제보를 너무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갔죠. 가서 이제 사흘 이렇게 잠복하면서 와 취재했습니다. 아니 그럼 ATM기를 안 떠나고 계속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곳에 보이스피싱 밀당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차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거나 불법 주정차 카메라 때문에 차 뻗치는 게 좀 어려워서 뻗치기 위한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부동산 여사님이 계신데 그 부동산 딱 앞에 차를 대기 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 차를 대면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사님께서 너무 이제 흥분하셨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러 갔다고 하니까 기자가, 젊은 기자가. 그랬더니 바로 그냥 문 앞에 대라고 하셔가지고 문 앞에 대서 거의 하루 이틀 뻗쳤어요. 아니 그러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까? 식사를 안에서 했죠. 안에서 뭐 요즘 배달 잘 되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인턴 기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턴 기자님은 특히 불편할 게 맞습니다. 위에 바로 그 선배가 계시기 때문에. 선임 기자니까. 맞습니다. 요즘 또 표정을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요? 이게 저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인턴이 보니까 띠동갑이더라고요. 아, 예. 소위 말하는 MZ인데. 예. 그러니까 이 김밥이 맛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잠복도 잠복인데 아 이 인천 지금 내 후배가 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저 이렇게 TV에서 뵙고 신입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워낙 또 동안이시고. 그러니까요. 뭐 한 2, 3년 차 정도 되셨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이렇게 한 9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그래서 인턴 기자랑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서. 어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참. 피의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특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TM기에 가서 돈을 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징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ATM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ATM기를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가방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로 보고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TM기를 인증샷으로 찍진 않잖아요. 아,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계속 뻗치다 보면은 딱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그래서 차 안에 있다가 가방을 맨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맞다 가자. 돈 어디에 넣으신가요?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택시기사. 빌린 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보냈어요, 그래서? 와, 근데 그 피의자를 잡았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추궁하고 뭐 하는 거냐 물어볼 때 시민분들이 또 신고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정말 3분 만에 왔어요. 이야, 야,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 잘 됐네요.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죠. 송금하기 전에 잡는 거니까. 그 혹시 기자님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좀 어떤 일 하세요? 아, 기자입니다 하면 그 상대방이 좀 바뀌지 않아요? 맞습니다. 얘기하다가도 멈칫할 것 같아요. 약간 느껴지시죠? 식당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서 오세요. 뭐다가 뭐 무슨 일 해요? 뭐다가 기자입니다 그러면 뭐 좀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시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많이 살피세요 주변에. 예, 많이 살피죠. 카메라가 없나 이렇게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혹시나.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기자님? 직업병이요. 관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취재원의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보고 아 저분은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나 좀 인터뷰해 나 좀 나 재밌는 얘기 많아 이러면은 안 합니다. 예 별로 안 하죠. 바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기사로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제 용어가 얘기 된다 안 된다. 얘기 된다 안 된다. 거리가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얘기 안 된다.
두 대, 세 대 연자가 지나가면 얘기를 할 것 같다. 아, 아, 아.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뭐 얘기 안 돼도 괜찮은데. 늘상 이제 그냥 이 네. 일상의 에피소드도 야, 그거 얘기 된다. 밥 먹다가도 네. 맛있으면 얘기 된다. 아, 이게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얘기 된다. 아, 이 집 맛있다. 어, 야, 어, 여기 좀 얘기 되는 부분이다. 어, 여기 어. 녹화장 인근에도 수제비집이 맛있다. 어, 맞아. 네. 어, 얘기 되는 부분이에요. 얘기 되는 부분. 아, 그거 얘기 되죠? 아, 얘기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되죠. 어. 아, 이게 굉장히 아, 얘기 되는 부분이. 어. 혹시 그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자 라는 일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2014년에 처음 회사 입사했고요. 그때는 작가였습니다. 저도 작가였고. 네, 근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석 달 뒤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저는 그 당일날 바로 또 진도 팽목항을 가게 됐거든요. 네. 제가 당시에 맡은 임무는 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시신의 수를 세는 취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면서 그 수를 세는 일을 했는데 속보를 계속 냈어야 했기 때문에 기자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프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 네,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런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쓴 기사인데요. 새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아내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약간 너무 뭐랄까 좀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고를 당하신 목숨을 잃으신 분께서는 그 새벽 시간인데도 단 한 번도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신호를 어겼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했거나 했으면 그 가해 차량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음주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시속 152km로 몰던 차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가 떠난 지 넉 달,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김희선 씨는 낮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아내분의 일상을 담으려고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다음날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아내분이 삶은 달걀이랑 소금, 은박지에 싼 소금, 과일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넨 말씀이 남편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자가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물론 중요하죠. 기사는 그렇게 써야죠. 근데 기사를 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알면 기사에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